선고지를 당도하니 어떠한 여자 하나 문간이 서 있다가 진봉사를 유인한다. 그 여자를 따라 내당을 들어가니 안씨 부인이 있거나 서로 만나 야인이 하는 말이 있겠지. 진봉사님 아니세요? 내가 과연 신봉사요마는 나를 어찌하시오? 나는 승이 안가운데 신녀는 25세였고 15세에 안명하여 홀로 집을 지키온데 간밤에 꿈을 꾸니 해와 달이 떨어져 첩이 건져 안았으니 인연인 줄 생각하고 물에 잠겨 비위기에 침진 줄을 알았네다. 일월이 떨어지니 맹인인 줄 알았으니 첩이 비록 용렬하오나 바리시지 아니하면 인연인가 하나니다. 감사한 말이오마는 그게 그렇기가 쉴 수가 있어. 어찌 신봉사 안시마인과 합의돼야 그날 밤 지난 후에 신봉사가 수심을 쥐고 앉았으니 안시마인이 호련히 묻지. 어찌 즐거운 빛이 없사오니 도리어 불편합니다. 아니요. 내가 팔자 기박해서 막 좋은 일에 신은 그대여 언짢은 일이 꼭 따라다니는 놈의 팔자니 간밤의 꿈을 꾸니 내 가족을 벗겨서 북을 내어 쳐버리고 내가 품속에 뛰어들어가 버리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내 팔등을 덮어드리니 내 신체를 생각하고 내 팔자를 생각하니 아마도 어젯날 좋은 일을 보았으니 오늘 꿈꾼 일이 정녕 나 죽을 것 같소. 그 꿈 매우 좋습니다. 신이 봐중하니 기록을 가지오. 깊이 잡고 하니 입궁지생이오. 내 겹이 기근하니 자녀를 가봉이라. 대몽이니 그게 반가운 일이 있네니다. 아무 염려 마옵시오. 말씀이야 조소만은 천부당 만부당이지 그리치가 쉴 수 있어. 그러자나 해봉 듣고 이튿날 황성을 강도하니 방각전으를 뿌린 오늘 여러 천명 모은 소경 의식이 남자한데 신봉사는 할목이 커버 심하우가 나타나요. 흐릴로 영문 유일한 아주 붙인 소식이 돌저러니 지그르지 허잘 말이요.